새로운 결혼 현장을 가다. 일단은 따로 전화 드리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잠시 뒤에 곧 이승훈 씨의 결혼식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벤트 대박인 걸 찾아냈어요. 뭐 어떤 이벤트? 어떻게 MC 자질 느낌 있어요? 근데 너무 상근의 인기를 이용하라. 코너로서는 스커트만 좋겠네. 1박 2일. 혹은 고운 분위기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 뭐야 이건 또. 야 사람들이 다 멀쩡하니까 이상해. 떨려. 너무 떨려. 오늘 수근이 형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울리진 않지만 기부스 이렇게 양복은 처음 입어보는데 일부러 좀 더 아프게 보일까 해서 이만큼 하고 올려다가 양심껏 손가락만 좀 바꿔갖고 왔어요. 다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요. 형. 괜찮아? 네, 괜찮아요. 수근이 결혼식인데 형 결혼식 끝나고 가야 되는데 왜 또 다 모이라고 그런 거지? 박수. 너무 멋있어. 수근이 야 오늘 주인공. 야. 지원아. 정말 허리 다치고 큰일 났다. 지금 이제 결혼했는데 유부남인데. 아니 근데 그러잖아. 왜 이곳으로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승훈 씨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오신 다음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촬영에 대해서 미리 약간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보이라고. 아니 뭘 어떻게 하려고 미리 전화까지요. 전화까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강원도 화천에 자유여행 갔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걸 했죠. 우리가 그 예. 오! 아! 한우 가봐요. 한우. 아 잠깐. 이래서 아저씨네 지금.
그 자유형 1탄의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장소를 복구하는 거라면 이번 자유형의 2탄은 인물입니다. 뭘? 인물? 아, 인물이 복불복을 뽑힌 사람이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그 뭐 6명 누구의 한 1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1박 2일 진짜 움직인다고요? 네. 그 사람이 있을 때 깨뜬 장소로 가고 네. 그 사람이 있을 때가 복불복을 하고 네. 그 사람이 다 진두지휘를 한다고요? 네, 그렇죠. 뭐야? 뭐야? 1박 2일 빵빵이에요, 빵빵?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네 어때요? 금호동. 형, 무슨데요? 금호동. 형, KBS 1박 2일 금호동을 가나? 집으로 금호시장 가서 체험하고. 예. 예. 제작진은 그 은지현 씨한테 굉장히 신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신뢰가 없으신가요? 진짜 저 지현이로 확인한 거예요. 일단 제작진은 IQ 160의 은지현 스택을 믿겠다. 후회하시죠. 일단 1년 차. 그건 저희끼리 아닌가요? 그거는 뭐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까요, 그럼? 어? 어? 있으세요? 일단 뭐 내가 다 결정하니까 나는 뭐 괜찮은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뭐 저는 나 좋아 나 좋아 나 지훈이 씨가 스택을 든다 바로 받아들이지. 어. 그러면 지훈 씨가 지훈 씨가 용돈을 제시하면 그 돈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가져와야죠. 예? 네? 돈도 우리가 할당을 하는 거죠. 아니 뭐야? KBS 제작비가 어디 갔어요? 뭐 왜 그러세요? 제일 먼저 그 식사 두끼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MC네.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지훈이가 지지 내리는데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훈이가 전화해. 자, 저녁. 저녁. 저녁은? 저녁. 형, 제가 카레 해드릴까요? 카레? 카레.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 나 카레 아니, 카레, 카레요. 카레 얼마 안 해. 내가 해봤는데. 카레. 어, 그러면은 승기가 카레를 갖고 오고.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카레 재료를 갖고 오고. 재료를 다 갖고 오고. 요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봐야 돼요? 그렇죠. 형, 고기 갖고 오면 되겠다. 고기 내가 가져오고. 고기만? 고기랑 뭐 그 끝? 뭐 상추 뭐 이런 거 있잖아. 저까지 양념 뭐 사이즈 상추하고는 고쳐 보다니까 그 고기만 닦아줄게. 고기 그러세요. 나 야채 같은 거 어디서 구하니? 안 돼요. 집에서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아 우리 집에 야채 안 키워. 깻잎. 고기만 귀찮아 이제 고기만. 쌈장 고소한 맛 쌈장 뭐. 마늘 깻잎이요 형님. 마늘 다진 걸로요. 오케이 오케이. 골치 아파 그냥 고기만 갖고 오면 되나? 아이스박스만 갖고 와요. 아이스박스까지 갖고 오세요. 없다니까 그냥 고기만. 아이스박스 줘봐. 아이스박스 줘봐. 쌈장. 쌈장. 기름장. 형. 깻잎. 미숫가루. 미숟가루. 미숟가루도 좀 써주세요. 미숟가루 왜? 왜? 미숟가루 뭐 하게? 고기 거기다 찍어 먹던데요? 일단 고기 제일 메인 메뉴. 한우 소고기. 한우 몇 인분? 10인분. 스태프들 다 먹어야죠. 오, 70인분. 70인분. 간다. 오동형 집에 간다 지금. 5간만 한 700만 원 나오겠네요. 아, 방송하면서 출연료 받으면서 나 번호보는 게 처음이야. 나. 야, 우리가 지금 야생을 체험하는 거지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거니? 너희들 왜 그러니? 얘네들은 볼을 통해서 본진 빼려고 그러네, 그죠? 형무침에 또 뭐해 먹어야 맛있지? 아니, 뭐, 내가 뭐뭘 가져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일단. 예. 호동이 형, 상추, 쌈장, 마늘, 깻잎, 기름장, 묵은지, 국고추, 적절히 매운 거. 참치, 참수, 조기, 한우, 시킨 거. 수근이 시간 없으니까 용돈하고 차량을 제공해라. 차량 제공할게요. 어. 쌀하고 쌀도 2,000쌀로 갖다 주세요. 어디로 그러면 이제 집을 주셔서 저걸 들고 이제 어딜 가서 먹느냐인데. 오, 나 형 있어요. 어디? 진짜 예술인데 배를 타고 가야 돼. 어. 아, 형. 그 제배. 인천에서 사승몽도라는 섬이 나와. 2시간 배를 타고 가면 어. 거기서 30분 배를 타면 승봉도라고 또 있어. 승봉도라고 또 있어. 그러니까 총 이동 기간이 근데 인천이야. 근데 배만 타고 오면은 금방 집에 갈 수 있어.
자, 오늘 지금 말씀한 멤버들의 그 의견을 그 지원 씨가 취합을 하셔가지고 네. 다음 촬영은 아침 오프닝 때 지원 씨가 결정. 아, 그럼 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답사도 다 해갖고 오고. 답사도 하실 거예요? 답사를 갔다 온다고요? 그럼요. 사전 답사? 네, 사전 답사. 이거 카메라 나갔다 와야 돼. 어, 나갔다 답사 진짜 나갔다 와야 돼. 찍는다고요? 어. 아,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아, 그리고 어디 있어? 아, 답사 갔다 오면 1박 2일 촬영 빼주는 거예요? 리더 오셨습니까? 아, 형 뭐 어때 가시죠? 리더 아, 너무 미안해요. 형님 오셨어요? 네. 네. 형님 오셨어요? 응. 우리 어디 가? 우리? 응. 몰라. 고기가 출연료보다 더 많이 나온 거 알지? 고기 값이. 소고기의 꽃, 꽃등심. 뭐입니까? 돼지고기의 꽃, 항정살. 야, 70인분. 출연료보다 고기 값이 더 들었습니다. 국내 최고 유일무이한 국내 최초 유일무이한 야생 브라이언티 1박 2일 네, 아, 저희가 말이죠. 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요즘 죽은 훈석아 일로 와봐. 와봐, 와봐. 겨우도 씨였습니다. 자. 제가 가니까 또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 아, 제가 한번 사귀는데. 자. 야생 로드 골병 스테이크 브라이언티 브라이언티 일파 야, 김나 형, 김나. 야, 형님, 저희가 오늘은 어디 가는 거죠? 대여기야, 대여. 어디, 여행지? 자, 오늘 여행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네. 오늘 여행지는. 근데 호동이 형, 네. 너무 힘이 들어가셨어요. 호동이 형. 대한민국을 강타한 오지게 빡센 여행 폭격 야생 로드 브레이키 1박 2일 3월의 세시랑 1박 2일 아빠 이승훈 씨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늘 아침 7시에 신혼여행을 무사히 갔다 왔습니다. 아, 신혼여행에서 뭐 듣는 재밌는 일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자, 신혼여행의 당구만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이제라 걸을 때부터 강력한 1박 2일 오늘 자유여행 1박 2일 제 2탄입니다. 어떤 인물 그렇죠? 은초등 1학년 꽃발의 우리 은초등 어린이가 아주 기발한 상상력으로 우리 티모니스 그리고 스텝 70명을 이끌고 최종 통솔자가 되는데요. 그야말로 여행의 대장님이 되신 겁니다. 어 대장님. 예. 예, 어떤 각오로 저희들을 오늘 이끌 계획이십니까? 제가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제 1박 2일의 권력을 가진 자로서 뭔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야, 카리스마 카리스마 우리 팀원들과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 멋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용을 네. 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전국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 내가 언대장이기 때문에. 근데 예. 제가 정말 고민 끝에 우리가 정말 이번에는 아름답고 재미있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대장님 머리에서 구상하온 이 생각을 예. 우리 팀원들 동시에 우리 70명 모든 스태프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만 알고 있죠 이제. 우선. 그러면 우리 언대장님이 원하는 예. 대로 우리 70명이 다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 제가 어디 장소를 말씀드리면 우리 제작진 분들도 굉장히 흡족하실 겁니다. 아, 이 정도요? 네, 우리 정도요? 감독님들도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장소를 말씀드리면 정말 흔쾌히 막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장소도 가장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복불복이라든지 아이템을 다 본인이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 전화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아직 반말은 좀 불쾌하고요. 네. 예. 네. 그러면 우리 어대장님께서 예. 그때 그 공략으로 제시했던 네. 사전 답사. 사전 답사. 예. 했습니다. 야 했습니다. 야 오늘 사실 언대장님 기대인데 평소에 사실 1박 2일 방송 물량 70%가 어쩌든 잘한 거였거든요. 버스에 타도 자고 방마 뜨끈하면 자고 오늘 이제 지금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우리 그 우리의 보배 우리 허당 이성희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그 다른 촬영 때문에 잠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관계로 네. 이제 원체 인기가 많고 지금 또 스케줄이 복잡하다 보니까 서로 네. 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성희 씨 인기가 대단한 게 네. 제 결혼식에도 모르는 분들이 한 100분 정도 와서 식사를 하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이승기 씨 팬들이 다. 제가, 예, 저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드시라고 했어요, 그냥요. 예. 아, 증인금 내지 않고? 예, 그냥 모르는 분들이 100분이 거기 이렇게 쫙 모여서 앉아있길래. 예, 예. 저희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예. 누구신데? 했더니, 아, 승기 오빠 보러 왔다고 그러면서 식사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하시고. 가셔가지고 예 결혼식 사장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제가 아직 힘들거든요. 인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예. 자 드디어 대망의 자유의 제 2탄. 자 과연 언지훈 씨 머리에서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장소를 제공하고 어떤 게임을 제시할지 그리고 어떤 맛있는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을지 아, 기대가 되면서 아니 스케줄표에 아니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만한 내용들이요? 그 많은 용량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고요. 100, 네, 우리 160의 천재 레지던트. 그럼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형도 이름을 까먹을까 봐 제가 다 이름만 적어놨어요.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면은 그냥 강호동, 김씨, 이수원, 이수원 그리고 예 깨끗합니다. 예. 연예인 가이드가 아니라 방송국에 연예인 사인 받으러 오는 우승인 같아요. 오늘 체인지를 떠날 저희 제2타 최종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오. 진짜 몰라. 어디. 은지원과 함께하는 자유여행 제2탄. 2탄. 2탄 빨리. 우리가 갈 곳은 여기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라니요. 우리가 있는 이곳. 이곳. 섬.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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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강이 있고. 강이 있고. 풀이 있고. 한강. 한강. 야생이 살아있는. 살아있는. 한강 고수부지. 한강 고수부지. 은지원 만세! 만세! 자, 이 보세요, 이 제작진들 보세요. 야, 자, 야, 자, 부처님을 보라. 여러분들, 이거 절대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척 해야 돼. 왜냐면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야생, 서울과 멀리 떠난다고 해서 야생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한강 시민공원. 아, 시민공원.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에 말이죠. 그 바람을 맞서야 되고요. 네네. 아, 그리고 그 강바람, 다리 밑에 강바람 예.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공포. 괴물이 나올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괴물을 이기게 되는 거죠. 무서워. 예. 아, 너무 무서워. 갑자기 괴물이 다 잤을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무서워, 무서워. 어떡하죠? 아니, 다 좋은데 거기 그 허락이 없어요? 허락이요? 네. 그 허락받아야 돼. 일단 취사가 안 돼요. 예? 취사가 안 된다고요. 거기가 캠핑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취사가 안 되고 낚시도 안 되고 수영도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예. 수영은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보는 것만 되는 건데 네. 이 인간들이 다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야영장을 텐트가 쓸지 안 될걸? 아 야영장이 저 올라가면 있어요. 야영하는 데 있긴 있어요. 예. 캠핑장이. 제가 캠핑장. 거기도 가봤죠. 거기에 어디인데? 어디가 어디인데?
난지구. 어, 마로 아로 맞아. 난지구. 어, 마로 아로 맞아. 난지구. 맞아요. 난지구. 어, 진짜 난지구요. 난지구. 네. 뭐 허락 받았어요? 그 허락 받았어요? 아니 그 뭐 온 국민이 쓰는 거 허락 받아야 돼요? 아니 그 아이고 온 국민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걸 무슨 허락을 받아요? 아니, 그래도 얘기는 돼야지 얘기는. 촬영을 하게 되면 네.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방송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될걸요? 받아야죠. 그죠? 그걸 어디다 받아요 촬영 허가를? 시청 지금부터 은지원 씨가 그 알아서 그 허가를 받으시면 일로 뭐 가도 상관없어요. 기다릴 때 아니 그 허가를 받고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왔어야지. 지금부터 언제 또 허가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촬영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광화문 시청까지 가야 아니, 되잖아. 구청을 가야죠. 구청을. 그게 구의 문제야 시의 문제야? 야, 아... 한강이 국고야? 국고야? 한강 관리는 영등포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 전체를? 전체는 시청이죠. 어머! 이렇게 시청이지? 이쪽으로 왔어야 되니까. 우리가 한강 우리만 살고! 옆에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주는 것 같아. 예. 아니, 뭘 해놓고 와야지. 어디서 어디가 한강인데. 그러니까요, 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일단 그러면 인터넷에 쳐보면은 한강 둔치 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을 거야, 아마. 그걸 왜 지금 우리가 그걸 만나고 해? 아니, 얘가 안 했어. 일주일 내내 시간 동안 뭐 했냐고! 맥 잤니? 둔치 갈 줄은 몰랐죠. 둔치 갈 줄은 몰랐죠. 아니 둔치 갈 줄 어느 곳에 나왔는데. 둔치 가자며 형님이. 둔치 가자며. 아 여러 군데 생각했는데요. 어. 둔치가 제일 날 것 같아서. 그걸 언제 결정했어? 언제? 오늘. 그러니까 6일 동안 일을 갖다 고민하다가 하루 만에 그냥 둔치를 결제하신 거예요? 아 여기로 모이라 그래서 여기 딱 와보니까 거기가 딱 생각나네요. 아, 지금 그냥 불에도 반짝 생각이 되신 거예요? 그럼요. 예. 여기 와보니까 여기 와보니까 나 아, 한강이 딱 보이길래 서울에서 오래 살지만 서울의 자랑 서울을 모르는 한강 타워 네. 한강 눈치 남산 타워도 내 생각했었다. 어? 뭐 어쨌든 뭐 63빌딩 수족관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수족관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수족관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돈 내면 보는 거지 그걸 뭐. 돈 내면 보는 거지 그걸 뭐. 아 이걸 물어요. 너는. 아 경비 오늘 가지고 왔었잖아요. 일단은 그쪽으로 출발하셔서 그 알아서 다 허가를 받으시고 저희는 뭐 전혀 이제 손을 안 쓰고 이런 거 계속 허가를 받는 거는 좀 번거로우니까요. 찍고 있으면 올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아, 야, 이거 이런 거 올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거기서 알고 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왜 가냐? 찍고 있으면 관리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얘기를 해서 풀자. 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거기서 안 되면 또 남산으로 가면 되죠. 네? 와. 남산도 공공기관이니까 거기서 또 촬영을 하다가 어서 안 됐다. 그러면 돈을 내고 수족관을 가면 되는 거예요. 돈을 내고 그냥 편안하게 수족관 촬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서울의 아름다운 진정한 야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있다고 믿습니다. 예, 예. 네, 있어요. 근데 서울의 야생을 생각했다는 우리 은 대장님께 전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다 지방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전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서울 속의 야생. 그럼. 야, 꼭 멀리 떠난다고 해서 그게 여행입니까? 히말라야를 가고 아프리카 세렝게티를 가야만 그게 여행입니까? 맞아요. 서울에서도 아프리카의 세렝게티가 있고요. 서울에서도 히말라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러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괴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괴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근아 출동! 상근아 출동! 괴물 니 담당이다 오늘. 네가 솔직히 뭐 시청자들이 뭐 개학대나 하는데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어? 야, 아니 네가 나와서 뭐 하는 게 뭐 있어? 고생을 해. 맨날 나와서 하는 게 뭐 있어? 뭐 라디오도 나가시고 예. 사인회도 참여하지. CF 광고 뭐 엄청나게 바쁘신 분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그 서울에서 아무 계획 없이 자유여행 제2탄 인물편 오늘은 1학년 꽃반 우리 은초딩 우리 은대장님이 저희들을 통솔하게 되는데요. 기대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대장님이 통솔하게 되면 그 뒤에 버스가 15대가 따라 붙습니다. 아, 해피산대 1박 2일 촬영팀 여기 저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 네. 자, 연출팀 대표 이명환 PD님. 예, 연출팀 알아서 담당해 주시고요. 자, 카메라팀 대표 강찬희 감독님. 소리 안 들려요? 강찬희 감독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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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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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지미집이? 이게 욕 아닙니까? 이게 욕 아닙니까? 지미집? 지미집 이거잖아요, 이거! 지미집! 그렇죠? 보감을 찢는 카메라 감독이잖아요. 아, 저는 한글로 써놓은 걸 처음 봤어요. 지미집 감독님! 예, 네, 잘 들고 와주시고요. 예, 네, 잘 들고 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디오. 비정이 아, 우리 오디오. 우리 오디오 중요해요. 네, 오디오 중요하죠. 네. 김광일 감독님! 네. 제 거 말고 다 마이크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예. 야, 진짜 천재야, 보면. 자, 우리 진행해주시는 분이 다 이제 우리 제작진들 다 통솔해서 우리 둔치로 출발! 꽃감독님, 이랑이 꽃밥 우리 어쨌든 결혼해서 듣고 자, 따로 마시겠습니다. 어른이, 어른이, 어린이가 아니라. 자, 은대장님 타세요! 은대장! 탔어? 네. 선배 없는데? 선비하지 않았잖아. 어디로 가야 돼요? 출발! 상암 경기장 있잖아요, 상암 경기장. 그쪽으로 출발! 준호아, 저 앞에 봐봐. 지금 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스탠드로 다 움직인다니까. 우리가 안 가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는 안 돼. 일단 상암 경기장. 직진. 야, 이제 우리가 맨 앞장 선다, 이제. 우리 앞에 아무런 촬영이 없습니다. 우리 뒤에 이제 총 15대 촬영을 우리가 그 진두지휘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은대장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사 그 뭐라고 하지? 일사불란하게. 일사불태는 아니잖아요. 진짜, 와, 진짜 너무한다. 와, 최고의 상식. 어떻게 일사불란을 일사 뭐지? 맨날 한강 되게 보기 좋잖아요. 어이, 와, 여기 좋아, 진짜로. 한강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멋진 강이 있는 나라는 참 드물거든요. 진짜. 야, 지현아. 오늘 날씨까지 받쳐주네. 지현아. 이쪽으로 하면 그냥 신촌인데? 네, 그쪽 거쳐서 가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줘, 이렇게 어디로. 네. 15대가 우리 따라오고 있다. 직진하라는 거냐? 네. 15대가 쫓아요? 우와. 멋있다. 아, 뒤에 막 비상도 딱 날아오는 거지. 진짜 장난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으면 15대가 다 길을 잃는 거야. 아니, 그럼 여기 15대가 한번 신호에 다 놓을 수 있나? 또 보풀복이죠. 보통 차는 알아서 와야죠. 아, 이 차에 이 스티커 좀 뺐으면 좋겠어. 지금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게. 너무 창피해. 와, 저 꼬마들. 창문 열면 난리 난다, 지금. 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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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아하, 다 따라해. 어디서 써먹지는 못하는데 유행어야 그냥. 엄마 수련회 갔다 올게요. 며칠. 1박 2일. 아이고 여보, 오늘날 그 회사 회식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 언제 오시는데요? 1박 2일. 저 이런 식으로 하면 집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집 좀 나갔다 올게요. 며칠이나 1박 2일. 친구. 우리가 한번 여쭤볼까? 실 세워지고 하나 하나 둘 셋 1박!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다른 게 없어, 형님! 호동이 형, 형님 내미, 형님이 내미지 마세요. 지훈이 형 한 번. 아, 안 해, 안 해. 창피해.
저거 승기가 대박인데. 호동 저기 여자 놀래는 거 봤어요? 갑자기 버스 멍하니 기다리는데 호동이 빡 나와봐라 놀래지다. 월드컵 경기장 저 앞에 보이는데? 형 이거 아닌데 이쪽 길? 봐. 이제 와서? 그래 여기가 아니야. 강병문을 타야지 강이 보이지. 강단 한번 가보죠. 전화 한 번만 해볼게. 그 난지지구 갈 때 우리 부인아 답사이 때문에 합정역에서 이거 야 성산대교 쪽으로 좌회전이냐? 당연하지. 어 좌회전 형. 아이 아 이렇게 간 게 아닌데. 아 그리고 지훈이가 지금 우리가 간 장소 지훈이밖에 모르는데 가서 다시 빠져야 될 거야 아마 형. 어디로? 그회전 뭐,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디로 빠져? 월드컵 경기장으로? 여기가 봐봐 저기가 저기 아니에요? 어디, 저기 아니야. 오이즈 좌회전 오이즈 좌회전. 아, 우회전하면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여기 아니야 직진이야. 저기야? 아니야 저건 선착장이잖아. 캠핑장 따로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훈이가 그냥 갔던 대로 막 가면 된다니까. 자기가 갔다 왔다잖아 답사를. 내가 봤을 때 간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얘는 지금 안 가봤어. 인터넷도 찾아본 아니야 갔었어.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갔다니까. 어! 여긴데! 아 놀래라 이 육교! 네, 아 아까 월드컵을 빠졌었어야 되냐. 여기 캠핑장! 그래 맞아 여기야! 여기네! 아니 그러니까 이쪽 빠지면 안 됐을지 그대로 지훈이 말대로 통하지고 구회전 하는 게 있잖아. 여기서 빠지면 돼 형님? 안 돼. 아니 맞다니까 봐봐. 여기가 난지도예요. 여기서 와, 그러면 여기가 맞는 거지. 우회전해서 유턴을 해서 다시 반대편을 타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대로 온 거라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럼 일로 빠져요 지금요? 내가 아까 그대로 갔으면 계속 이거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바로. 선생님 거기 난지 캠핑장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일로 직진해서요? 유턴해가지고 이봐봐. 지훈이 말투가 된다니까. 아 김씨 형님. 아 지훈이가 갔다 오니까 답사를 갔던 사람 말이 제일 좋아한 거지. 지훈할 때 진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니까 지훈이 말을 들어서 된다. 내가 딱 써야 돼. 작가 누나한테 문자 왔어요. 뭐라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짓 하고 싶어? 집으로 왔던 길. 일단 오른쪽 차 세봐. 오른쪽 차 세봐. 저런 네가 앞에 타. 여기가 어디야? 문자 또 왔어요. 뭐라고? 얼루 가! 사장님께서 내리셨어요. 맞아. 또 출발해. 빨리 도망가. 출발해. 왜 내리지 왜 다들. 여기 아니야? 출발 왜 내리세요? 아 테이크한데. 몽이 가방? 이거? 몽이 가방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무거워졌어 가방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누구 가방이죠? 몽 가방이요. 뭐예요? 떡볶이에요 떡볶이. 이거 떡볶이에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떡볶이죠. 아 떡볶이 떡볶이로 하시죠.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아니, 나는 요리 나 필요한 거잖아 요리에. 아니 떡볶이 떡볶이 중간에 방어 떡볶이고 저 뭐야? 저기요. 야, 진짜. 저기요. 야, 참. 진짜 못했다. 자잘하다, 자잘해. 아, 내 노트. 잡다. 내 노트. 오! 오! 오지영상! 오지영상! 우와!
야, 야 이제 너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요. 빨리 움직이죠. 왜? 이명빈은 진짜 복수할 거야. 출발! 다들 출발! 못 따라오시는 분들 부족할 거예요. 출발! 그럼 문 닫아봐요. 빨리 문 닫아봐요. 어? 어 이거 걸리는 줄 알았네. 두 개씩 형님, 두 개씩. 두 개씩 주는데요? 알아서 걸리지 말고 알아서 잘 꼽혀서 그렇지. 아 진짜 1박 2일만 하면 이상하게 단게 땡겨. 단거만 땡겨요. 먹을 게 다 땡기지. 그래. 음료수 안 뺏겼어요. 음료수 두 개 드셨어요. 진짜 스텝들 바보다. 가져가 다섯 개나 했는데 두 개밖에 안 가져갔어요. 야 근데 얘들에서 출발해도 난지지까지 가는데 해 떨어지겠다 지금. 얼마나 이동하다 해. 아니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벌써 40분째 운전을 하고 있어. 우리 전통은 안 깨져요. 도착하면 해 떨어지는 거. 어 여기서 이제 우회전. 저기 아~ 빠지는 길. 오케이. 아~ 그곳에 이렇게 빠지면 내가 맞다. 아 네가 아까 얘기한 길이다. 이렇게. 돈 내야 되나 봐. 물어봐야 돼. 돈을 내야 되나 봐. 사장님 안녕하세요. 3,000원. 3,000원 어때? 저 어때요? 다 이거 제 것만 해주세요. 뒷거 해주지 말고요. 네. 그치. 저희 생활인데. 아 여기 있고. 아 여기 봐봐. 야외 식탁도 다 있고. 네. 어디 들어가야 돼? 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섯 명. 70명 되거든요. 아, 근데 텐트 치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저희 것만 하면 되잖아요. 텐트는 우리가 가져왔어요. 하나를. 아니야, 세 명 분명 밖에서 살고 밖에서. 밖에서 집 나가지고 자면 괜찮을까요? 괜찮긴 한데요. 예. 아주 괜찮으시겠어요? 승기였다! 진짜? 승기야! 어서 와! 아니, 왜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갑자기. 아유, 죄송해요, 진짜. 예, 뭐 촬영이 있었어요? 예. 촬영 때문에 놓으신 거예요? 아니, 카레를 인도에서 공세우느라고. 승기야, 우리 잘 때 바로 여기다. 우리 한강이야, 한강. 오늘 체험할 여기요? 장소. 여기. 오늘 한강이야, 오늘 한강. 어때, 어때? 형이 골랐어. 어? 감사해요. 예. 일단 서울에서 자는 어디예요? 아, 진짜 여기요? 어, 여기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섯 명이니까요. 여섯 네. 명이서 네, 1인용 텐트를 우리가 가져왔고 한 동안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원복을 탐구를 해야 되겠다. 저도 해주세요 하고 팔 손 내밀어. 손을 내세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 이리입니다. 아유 우리 사장님 반가워. 안 던지게 안 던지게 그렇지. 얘 손목이거든요 여기. 밥에. 아유 반가워. 창근아, 오랜만에 한번 불자.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자. 우리 엄마는 이게 한번 안 되잖아. 형님 15밖에 비세요. 와. 우리 형이 괜찮다 이게. 형이 숙자 돼 있고. 형아. 비싸다. 형이 있다 이거. 형 숙자야. 아 형 아무데나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텐트 자리가 있잖아요. 텐트 자리가 있잖아요. 네. 이걸 지켜야 돼 저희가. 형 텐트로 화장실에 가운데 쳐야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 좋다. 야 좋다. 베이스 캠프. 여기도 쉬면 되는 거지. 어, 근데 너무 쉽다 여기. 형 근데 여기 뭐 할 거야 이제? 뭐요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어떻게? 게임을 되지 않는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답사 안 하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밥사리 다 했죠. 그럼 게임을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밥사리로 하면 게임을 정하지나? 밥을 먹든가 뭐 우리 저녁밥 짓기 또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서 저 렐카 없고 게임할 게 뭐 있어요? 렐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약간 그 돌을 취급해가지고 우리가 잠시 고기를 구워 그걸 이걸 예 네네 아 이게 그릴이에요? 네 그릴 잠시 빌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여기서 술술 넣고 이제 구워 먹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 그릴을 이용해가지고 3대3 팀을 나눠요. 네 팀을 나눠가지고 차원지 주자는 먹을 거 아니에요? 저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무릎으로 달리기 달리기 위해서 저기 2번째 주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두 번째 주자는 아 버튼을 잡고 경보로 반바퀴를 돌아요. 경보. 오, 경보로 반바퀴 돌고 오케이. 마지막 신발은 예. 그 버튼을 잡은 상태에서 신발을 던져서 여기에 먼저 치워두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때까지죠. 늘 때까지. 그러니까 신발을 먼저 그릴에 넣는 사람 팀이 이기는데 이기는 거죠. 여기서 대한 팀은 예. 텐트도 쳐야 되고 밥도 짓고 저녁밥 뭐 우리 먹을 걸 다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긴 팀은 야외 지신까지 겁시다 일단. 야외 지신 아, 나요. 야외 지신 나중에 따로. 일단 여기서 긁고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뭘 또 해? 그걸 일단 긁고 합시다. 세게 원샷 원킬. 센터 저녁 식사 오케이. 야외 지신 가. 야외 지신에. 우리가 얘기면 분명히 또 뭐 한다니까요. 바로 모서! 바로 모서에 출연료 다! 고기가 뭐 먹고 내 아침 꿀맛! 먹고! 승기야! 승기야! 한번 하자, 김대웅! 전부 다! 딱! 카레고! 야식이고 그래 다 여기서 이 이긴 사람 세 명 집에 가 그냥 자 떡으로 소리 지라 그러면은 경보에 굉장히 자신 있나 봐요. 그게 아니라 어. 이 얘기는 자기네들이 지면은 다시 한다는 얘기 다시 한다는 얘기야. 이기면 때려면은 끝나는 거 끝나는 거 아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딱 정확히 딱 정확히 이게 마지막 게임 떼쓰지 어? 않기 떼쓰지 않고 다시 하자 뭐 다시 보아. 없어 그렇죠. 또 표정이래 주고 우와! 나 여기 있는데! 예! 나 여기 있는데! 내가 엄청 그랬어, 내가! 무섭다고 해야죠, 무섭다고. 영아! 무섭다! 이거밖에 없지. 제가 언제 그렇게 표정을 지었어요? 카메라도 꼴게 가까운 데서. 승기야! 우와! 컴퓨터! 아, 승기 없어, 승기 없어. 내승기 없지, 내승기 없지. 그걸로 하시죠. 크게 한 방. 크게 한 방. 시키는 거 다 하기. 와! 승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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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됐다, 해주게! 콜! 그래, 바꿔! 바꿔! 이 표정 하지, 아, 이 표정 하지, 앞으로 이 표정 하지,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나 이 표정 쓸 수 없어? 없어. 표정 쓸 수 없는군이? 네. 알겠어, 마지막으로. 승기야! 시킨 거 다 하기. 시킨 거 다 하기. 하나로 정리된 거야. 아. 형, 해 떨어져요, 해 떨어져요. 자. 해 떨어져요. 가. 진짜 이게 아니 저녁을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같이 먹어요 그냥. 같이 먹어요 밥을. 밥을 같이 먹자 진짜. 밥 같이 먹어. 형님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승기야 같이 먹을까?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알겠어. 진짜 저 표정 못 쓰게 하자. 와 진짜 아, 못 보겠어. 영원히. 지원 형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하게. 시키는 대로 다 하게. 유시 화이팅. 중요하지. 형 이 보여줘. 뒤로. 탄력 보여줘. 탄력 보여줘. 김씨 형 형 달인이다. 가 김씨 형이. 가 김씨 형이. 원정이 은정이 김정 나의 김씨 형. 성공!
자는데 아니까 그냥 할까? 아이 형. 아 모르겠다. 누가 삐 뚫어줘. 아유. 라면. 그래도 안 먹을 것 같은데. 하나 먹을까? 하나 먹자. 딱 하나만. 그래 하나씩 하나 먹자. 아 오늘 먹자. 아니 이거 너 개 말 같냐? 아니 라면을 왜 먹어? 아니 개입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아니 왜? 우리 먹어도 돼? 너 마음대로 하라. 나 먹지 마 얘들아. 너희들 먹지 마. 에이 이거 이렇게 따로 개별적으로 먹는 건 안 되지. 왜? 왜 안 되는데? 우리가 갖고 온 거 내에서 마음대로 해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조건에 상대 이긴 팀이 무조건 시킨다고 한다고 안 했어요? 했어요. 뭐 가세요. 우리 먹으니까 아니잖아요. 어? 와, 한 모금만 줘요. 뭘? 잘한 거 잘한 거 왜 먹어야 돼? 한 모금만 줘요. 먹고 싶어? 어? 야, 뻣뻣, 뻣뻣. 먹지. 뻣뻣. 뻣뻣.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야. 너무 맛있게 뜨겁다. 뜨거워. 뜨거워. 네가 물어먹고 입을 내 뜨거워. 여기 뜨거워.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혓바닥이 다 될 뻔했어. 다시 한번 보죠. 아니, 안 할 거를. 와, 진짜 걸렸어. 아니, 안 할 거를. 과연 김씨를 먹을 것이냐. 아. 과연? 아, 미안해요. 아, 진짜 뜨겁다니까. 형, 바로 주는 게 어딨어요. 아, 너무 고워. 아, 왜? 안 먹으려고 그래? 안 먹어요, 진짜? 아, 근데 진짜 웃기네, 왜? 아, 근데 진짜. 와, 머리 진짜 좋다, 얘. 와, 거기다 확 됐냐, 그거, 두 번을.
아, 진짜 지원이 형 어디 갔어? 저녁 준비하러 갔나? 아직도 지원이를 모르겠니? 걔가 저녁 준비하러 잘도 갔겠다. 야, 지원이 땅쑥 뭐 먹는 거 같아. 깊게 봐. 라면 먹어, 라면. 아, 야, 지원이 라면 먹으려고. 텐트 마무리 잘 됐나 보고 올게요. 형 뭐 먹었지? 안 먹었어. 형들 다 먹고 있어 지금. 아. 어디야? 어디가 들었어요? 형들 라면 먹고 있어. 아. 하나도 안 먹었어? 뭐 먹었지? 형들 주냐 형들이? 형 하나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야 형들이 주냐고 이런 거. 아 얘네 왜 그래? 어 먹는데? 먹이? 어? 너 먹이? 야 너 자존심도 없어? 내가 그냥 죽은데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형 그냥 준 거야? 얘도 뭐 시켜서 한 거야? 뭐야 형 먹었죠? 나... 얘도 그냥 준 거야? 아니 뭘 시키더라고 준다고 그래 했는데 안 주는 거야. 너 왜 먹을래? 야 진짜 몸 녹아. 밥 해라, 얼른 먹자. 배고프다. 네. 뭉이야, 나 그거 먹고 싶다. 네가 만든 계란찜. 계란 없는데? 아니, 네가 놔둔 거야. 야, 다 먹었으면 쳐. 붙이나, 붙이나, 손 아파. 야, 너 이제. 그래, 일 잘하는구나. 계속 해라. 한국방송